지역 현안을 두고 후보들이 격돌해온 서구 갑 선거구에선 저마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. 서구 갑 선거구의 마지막 표심 잡기를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마지막 유세전을 펼쳤습니다.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동네 곳곳을 누볐습니다.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이 후보.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시티타워 지하철 7호선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.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이학재입니다. 청라에 살고 있는 저 이학재가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청라를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기용 후보는 덧컷 유세단과 함께 막판 표몰이에 나섰습니다. 흥겨운 음악에 맞춰 도심 복판에서 춤사위를 선보이며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 두 번의 낙선 뒤 세 번째 도전장. 서구를 바꿀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입찰도 아직 되지도 않은 걸 입찰 성공이라고 우기는 이런 후보를 여러분 또다시 뽑으시겠습니까, 여러분? 저 김경희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청라가 발전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고 사람을 바꿔야 청라가 변화하고. 국민의당 유길종 후보는 시장 일대를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. 유 후보는 호남에서 시작된 녹색 바람이 인천을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변화를 원한다면 제3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녹색 연대 물결이 서구를 온통 휘덮었습니다. 이제 이 녹색 바람 국민편이 되어서 국민과 함께 정치 혁명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혁명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, 여러분. 무소속 안생준 후보는 지역 일꾼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안 후보는 가자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서구엔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 건달은 논밭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보세요. 가자 일동하고 건달하고 어떻게 변했나.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자 일동 유권자 여러분. 이제는 가자동에서 일할 수 있는 무소속 안생준이를 지지해 주십시오. 다선 의원 배출이냐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냐. 산적한 현안을 풀 대표 일꾼을 뽑는 유권자의 선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.